뒤졌다. 내가 진짜 내가 코인을 괜히 뺀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난리 났네. 이스라엘, 이란 이거 난리 났어, 지금. 와, 나 미사일 날아가는 거 보고, 와, 저거, 진짜 좀, 전 세계 국가가 좀 약간, 긴장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빨리들 늦기 전에 코인들 빼고 주식들 빼세요. 예. 이거 진짜 좆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든다. 기름값 개같이 오르겠다. 예. 난 뺐다니까. 뺐다고. 뭐 별로 뭐 주춤하네 그냥. 예, 괜찮겠네. 지금 어떻게 됐어? 더 떨어졌을 걸? 전 뺐어요. 저는 560만 원을 잃고 540만 원만 들고 예, 튀었습니다. 에이 뭐야? 쥐조씨드잖아. 그래서 이득이라는 겁니다. 수업료로 500, 나쁘지 않죠. 예, 수업료로 500이면은 나쁘지 않아요. 요즘 망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뭐, 식당 차렸다가 망해, 카페 차렸다가 망해, 코인 했다가 망해, 주식 했다가 망해. 뭔가 하려 그러면 안 돼. 안 하고 돈 까먹는 게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어. 경기가 워낙 안 좋으면. 부동산도 망해. 그런 거라고 봐야지. 마이너스 50% 찍어놓고 나서 난 이거 다 잃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한 내 자신을 갖다 패버리고 싶었어. 600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일 때 그냥 빼지. 병신. 왜 버텨서 60만 원을 더 잃었을까? 그런 생각. 예. 빨리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나는, 그니까, 이거 오를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스스로에게 쿨한 척한 거였어, 사실은. 야, 니네는 뭐, 코인, 뭐, 앱 삭제 매매법으로 버티냐? 그거 안 보고 있으면은 뭐, 돈이 오르냐? 나는 깔아놓고도 안 봐. 하수처럼 앱을 삭제하지 않아. 난 내가 나를 통제해. 그래서 나는 이게 휴지 조각이 돼도 나는 쿨한 척할 거야. 쿨하게. 어차피 1,000만 원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 거야. 라고 하기엔 540만 원을 건지는 건 너무나도, 큰 돈이었다. 540만 원을 건지자. 560을 잃고 540을 건지자. 그래서 건진 거예요. 잘한 거지. 진짜 잘한 거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빼세요. 코인 개작살 납니다. 코인 개박살 납니다. 빼세요. 심상치 않습니다. 빼시고 좀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빼신 분들이 더 많을 거야. 감각이 좋은 분들은. 형 어제 안 뺐으면 오늘 100만 원더 떨굴 뻔했음. 내 말이. 지금 저 스샷 시랑 지금 시세랑 봐봐. 빨리 빼세요. 빨리 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녹아버렸네. 영도 보느라. 내일은 좀 컨텐츠 위주로. 근데 이것도 사실 뭐 그냥 컨텐츠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미심쩍은 그런 게 있지만, 워낙에나 요즘 인방의 그런 틀이라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인방의 틀이 뭘까 있겠어요.
예. 보라가 있어요. 뭐 보라라는 뭐 정석이의 방송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 아, 뭐 난 지금의 시류를 욕하고 싶지 않아. 뭐 엑셀이 많아서 볼 방송이 없네, 저쩌네 하면서 시청자분들 툴툴거리면서 재방송 들어올 때 그런 지금 위에 이런 그 뭔가 예? 이런 형태 이런 좀 이런 그 패턴으로 이렇게 좀 굳어지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는 뭐 과정이라고 봐. 또 나중에 어떤 방송이 흥할지 또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굳이 그런 남의 방송에다가 뭐 왈가왈부 하고 싶지도 않고 내 거 하느라 뭐 관심도 없고 사실은.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외딴섬 컨셉이 좋은 듯. 좋죠. 외부적인 영향도 안 받고. 예. 뭔가 그 대형 팬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대형 팬덤이 이렇게 뭔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그런 건 있다고 봐요. 예. 자의적임, 타의적임, 짚고 가자. 그거 알아서 뭐 할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냐? 내가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중요하지 않잖아. 내 능력과는. 그지 않아? 애초에? 그러니까는, 그지? 그거를 가지고 막 자꾸 뭐, 말 같지도 않은, 예. 내가 어떻게 보면 긁힌 거지. 긁히니까 자꾸 나도, 아휴, 뭐, 누구한테 연락 왔다, 누구한테 연락 왔다, 이런 얘기 내가 왜 하는지도, 왜 내가 뭐, 내가 거부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긁혔다는 증거니까. 저런 말할 때 그냥 바로 강퇴해버려야 되는데. 에.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솔방을 계속 하는 게 이게 어렵긴 해요. 솔방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애초에 능력이 안 되고 프리토킹 할 능력이 안 되면 힘들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그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방송을 몇 살까지 하냐. 일단 나도 모르겠어요. 예. 나도 모르겠습니다. 또 언제까지 할지 저도 이제 15년 차인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과한 자부심을 부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자신을 막 이렇게 낮추고 싶진 않아요. 예전부터 막 겸손이 미덕이다 그래가지고 아이 뭐 제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씨발 운이 좋은데 15년을 하냐? 능력이 있으니까 15년을 하는 거지. 저에 대해서 맞는 말은 제가 바로 제가 하려고요. 그게 맞아. 겸손한 척 착한 척 해봤자 뭐 그게 나한테 뭐 도움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얘기를 하고 아니다 싶은 것들은 바로 잡고 또 내가 너무 자의식 과잉이 심한 것 같다. 내가 좀 나르시즘이 좀 강한 것 같다. 스스로 조금 절제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래야죠.
예. 그게 맞아. 우크라이나가 남자 전멸이라는데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 여자 사귈 수 있어? 미친 새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막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막 잔반 처먹으려고 하는 새끼야 보니까, 어? 남의 식탁 쓱 보고 남의 식탁에서 어 씨발 탕수육 세 개나 남겼네, 어 씨발 새끼, 와. 이러고 있다가 나가면은 어 그거 가져와서 처먹는 새끼야. 딱 말할게. 자꾸 뭐 내가 진짜 좀 뼈아픈 얘기지만 나도 생각에 생각을 해본 끝에 내 고찰의 끝은 그래. 한국에서도 안 팔리는데 다른 나라에서 팔리겠어? 나는 솔직히 그래 생각해. 진짜로 국결이 대세다 뭐다 하는데 그거 매매혼이라고 생각해. 돈 주고 사오는 거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어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고. 진짜로 이 내수시장에서 안 먹히면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이제 국가 적인 어떤 그런 사상과 특성 같은 게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어 사람이면 그리고 여성이면 남성이면 어느 정도 일정 보는 눈이라는 게 있는 거야. 미적 기준이나 뭐 이런 매력을 느끼는 것들이 다 감각들이 조금은 다른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사실 그래 생각해요. 국결은 아닌 것 같아. 남을 생각해봐도. 어. 우리나라 여자가 맞아. 어. 여혐 좀 버리라고? 근데 그거 버리기가 힘들지. 왜냐면 자꾸 여자들이 상향혼 하려고 하잖아. 싸가지 없이. 예. 서른 가까이 됐는데 딱 3천만 원으로 인생을 역전하려고 하죠. 이만큼 좋은 재테크 수단이 어딨어. 어? 5년 살고 재산 반갈족 해가지고 3, 4억 챙겨가면 괜찮은 거지. 일도 안 하고 집안일을 뭐 열심히 해? 여성성을,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시대의 흐름이란 게 너무 가부장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 이상형이 뭐냐면 나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여성이 좋아. 어. 말 이쁘게 하고. 어.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하는 사람만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 어.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지. 나는 이제 조상신이 도와주는 몇 번의 찬스를 다 썼어. 어. 이 여자는 이런 이유로 거르고 저 여자는 저런 이유로 거르고 해서 거르고 걸러서 이제는 나에게도 좀 뭔가 선구안이 생긴 것 같아. 여자를 보는. 그래서 웬만한 여자로는 눈에 성에도 안 차. 어. 그런 게 좀 있다. 갈수록 눈은 높아져가고 현실이랑 이상이랑 이렇게 갭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주워 처먹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미래에 더 후회해. 어 결혼을 위한 결혼을 했다가 어 후회하는 거지. 마음에 상처만 받고. 그럴 일을 안 만들려면 언제나 여유롭게 어 내가 좀 지금 뭔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답을 내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계속 그래야 된다.
결혼할 생각 있냐고. 없어. 없어. 병신 같은 제도야, 결혼은 진짜로. 돈이 아싸리 내가 지금 오늘 이제 지금 이상 지금 내가 이 순간 이후부터는 사실 뭐 풍선 많이 못 땡길 것 같으니까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사실 솔직하게 좀 말을 해볼게요. 예. 재산이 좀 있고 돈이 많고 그러면 결혼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돈 많은 여자들이 결혼을 기피한대. 왜 그러겠어? 거기에 답이 나와 있다고 봐, 나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재산이 좀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지. 현실적으로. 빵키 뭐지? 아니 개소리 그만하고 빨리 자고 내일 방송 재밌게 하면 안 될까? 풀영상 구독자들한테 미안해서 지금 바로 못 잘 것 같아. 뭐라도 프리토킹이라도 하고 올려야지. 올릴 게 없어 오늘. 영도만 존나 봐가지고. 예. 그런 거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의 속도를 빛의 속도로. 아, 머리 생각하기 싫으니까 이제 영도 그만 받을래. 영도 끝. 영도 끝. 아니 막 그만 생각 같은 거. 그러니까 뇌를 그만 쓰고 싶대. 뇌가 좀 쉬고 싶대 지금. 뇌가 쉬고 싶대. 싸주신 분 성의가 있는데 오늘 단 24,157개 중에 네가 단 한 개도 보탬이 없었는데 왜 영도한 사람한테 자아의탁을 하나? 어? 너 거지 새끼니? 병신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네 씨발놈이. 아무튼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진짜 그 재산이 좀 있고 그냥 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이 되면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뭐 평생 동안 연애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만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닫혀버렸어. 왜냐면 이제는 증명할 수가 없어 진정한 사랑을. 왜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결혼을 할 때 언제나 내가 지금 요즘 진짜 많이 하는 얘기지만 결혼의 가치가 어려울 때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같이 성장하고 서로 같이 뭐 그걸 딛고 일어나고 뭘 딛고 일어난다 그러냐?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서로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빌드업을 해갖고 점차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 서로 단계별로. 근데 그런 걸 하기 싫어하잖아 요즘 세대들이. 남자들은 솔직히 나랑 같이 고생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하고 싶은 의향이 좀. 내가 남자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맞아. 근데 그럴 나랑 같이 평생을 같이 고생해줄 여자가 있다고? 그런 토끼 같은 그런 자식을 놔주고 집에 이렇게 또 오면은 여우 같은 와이프랑 토끼 같은 자식들을 이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거기에 기대치가 크지 않다? 나랑 같이 고생해준다? 더할 나위 없이 하고 싶지 남자들은. 근데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 옛날에는 다 그런 고생을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했는데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낭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해. 같이 의지하고 딛고 일어나고
점차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빌드업보다는 일단은 고생하기 싫으니까 인프라가 좋은 뭐 경기도권 서울 빌라라도 한 채. 근데 빌라라도 하지만 그 빌라가 뭐 3, 4억 기본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혔다. 자꾸 상향운을 하려고 그러잖아. 자기는 서른 살 동안 꼴랑 3천만 원 가지고 와놓고 이미 시벌 남자는 집을 내오지 결혼식 하려면 돈 뒤지게 쓰지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균형이 안 맞잖아. 자꾸 상향운을 하려고 한다는 그게 좀 안 맞다고 봐. 사랑으로 다 덮어지는 일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발나라가 어떻게 이지경이 된 거냐. 옛날 같았으면 경찰 공무원이면 허이구 공무원이여 하고 평생 안전 직장이라고 잔치를 벌였는데 애미시벌. 그러니까. 그래서 눈높이들이 너무 높아졌어. 꼴랑 1억도 없으면서 뭐 우리나라에서 부자로 살려면 5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전 세계 패권 국가인 진짜 미국도 20억쯤 있으면 부자이지 않을까요? 예. GDP 존나 높은 저 미국이 국민들이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50억쯤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탱이가 가는 거야. 대갈통이. 그러니까는 서로 자꾸 이렇게 분열하고 결혼 뭐 하는 커플 솔직히 많긴 한데 뭐 내 주변에 결혼 많이 하던데요? 뭐 청첩장 많이 날라오던데요? 그럼 뭐해? 데이터랑 기싸움 하려고 하면 안 돼. 데이터가 증명해주잖아. 지금 0.6, 0.5, 0.4로 꼬라박았는데 저출산으로 좆박았는데 누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냐고. 그 자식이 불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뭔가 낳기도 전에 해보기도 전에 그런 것부터 자꾸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 저 이제 딱 말할게. 정신 똑바로 박힌 여자 아니면 하지 마. 정신 똑바로 박히고 안 박히고 이거 어떻게 아느냐? 평소에 말하는 걸 봐. 예. 평소에 말하는 말투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 거기에 이제 나온다고 봐. 50%는.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남성이니까 남성 중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요즘 어디 씨발 진짜로 정신 똑바로 박힌 여자들 만나기가 쉬운 줄 아나. 내 기준엔 그래. 다 마탱이 간 것 같아. 여자들은 좀 주제 파악을 하고 정신을 좀 차리고 진짜 가치가 뭔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남을 보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면 안 되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진짜 존나 뭐 마초 막 완전 남성 연대 막 이런 사람 같네. 나 성인지 감수성 진짜 개질 있는데 검사하면 나 진짜 점수 개높게 나올 듯. 성인지 감수성 질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그러니까 약간 여염하는 사람 같네 내가. 아무튼 코트방은 사회 밑바닥이 많아서 공감 못함. 다들 고딩 엄빠들이라. 그거는 네가 네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왜 누워서 침을 뱉니? 네가 한 집단을 욕했는데 그 집단에 속한 게 넌데 개병신아. 그니까 너같이 멍청한 새끼들이 많으니까 씨발 여자들이
너 같은 새끼가 남자들의 평균인 줄 알고 씨발 개무시하는 거야. 등신 같은 새끼야. 멍충한 새끼. 아유. 아, 오늘은 진짜 뭐 시간이 진짜 녹았네요. 진짜로. 코튼이 방금 비난한 여자들도 여자의 편견이 아닌데. 그러니까 너는 뭔가 반박을 위한 반박을 펼치는데 닉네임 킹봉준 대장. 그냥 나가 뒤져. 어? 어떻게든지 내 관심 받아보려고 개바락 떨지 말고. 무식한 새끼. 에휴. 꺼져. 어. 반박의 가치가 없어. 아무튼 진짜로 인사를 좀 드리기 전에 담배 한 대 핍시다. 담배 한 대 피고. 마지막에 내 우주 영도 보고 끝내달라고. 아니 싫어. 이제 그만. 영도 그만. 내일 틀어줄게. 내일 오프닝으로 틀어줄게.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자가 너무 손해보는 거죠. 예. 누가 동거를 존나 오래 한 여자랑 만나고 싶겠어요? 예. 솔직히 동거하다가 결혼하는 그런 루트로 가줘야지. 예. 남녀끼리도 의리라는 게 있어요. 지켜야지 그런 거를. 키보드 옮기는 소리예요. 사실 저보다 어린 분들한테 뭔가 사상을 전파시키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위인도 못 되고, 예, 메신저가 워낙 꼬라서, 예, 그럴 적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판단을 하세요. 항상 그 비판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예, 내가 뭐라 뭐라 한다고 그게 막 크게 와닿지 마시고. 맞아, 겪어보기 전에 몰라. 나도 이러다가 또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지. 괜찮은 여자 만나가지고. 괜찮은 여자 없어. 없는 것 같아. 내가 괜찮은 놈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갈게요 여러분들. 가고 이제 오늘은 좀 뭔가 의도치 않게 또 즉흥적으로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6시가 다 돼가는데 일교차가 큽니다. 옷 따숩게 입으시고, 예, 감기 걸리지 마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무실 분들 주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 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 휴일이니까 개꿀이죠. 예, 갈게요 여러분들.